이분처럼 정치인들한테 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지하면 국회의장은 그들의 몫이 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하나 차지하고서도 국회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하면 우리가 과반수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 단독으로 반드시 일당을 해야 됩니다. 이분처럼 정치인들한테 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반드시 과반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야권이 과반을 차지한다 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과반수가 돼야 의사결정을 합니다. 입법을 하나 하려도 국정조사를 한번 하려도 정부 견제를 위한 결의문을 하나 내려고 해도 과반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가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강력한 입법 추진이나 국정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 동네에 소문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 마포에는 이재명이 출마 안 한다니까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을 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세계 속의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동북아 평화를 책임지는 평화국가로,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다시 희망 있는 나라로, 미래가 있는 나라로, 세계 속에 인정받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